보기만 해도 희망이 넘쳐나는, 당첨만으로도 막 희망이 샘솟는 느낌적인 느낌. 그 집 보증금 얼마다?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 입학 예정자인 대학생 여러분들 주목! 주목하세요. 치솟는 집값과 비싼 보증금에 깜짝 놀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Don't worry, 희망하우징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희망하우징은 SH공사에서 건설한 원룸이나 기숙사형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얼마나 저렴하냐고요? 임대 보증금이 100만 원! 시중 임대료보다 약 3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주택 및 세대에 따라 임대료는 달라도 보증금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 휴학이나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 걱정 없고요.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으니 너무 좋죠?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니 마음 편히, 열공도 문제 없겠죠? 집중력도 쏙쏙! 현재 연남동, 정릉동 등에서 만나볼 수 있는 희망하우징은 신청 자격 순위에 해당하는 건 기본,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 이제는 다 아시죠? 단, 졸업 유예자 및 학점은행제 대학, 지방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희망하우징 우선순위를 알아볼까요? 1순위는 본인 또는 부모님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혹은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혹은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는 3순위에 해당합니다. 순위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순위가 높을수록 입주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단, 동순위일 경우 가점 사항의 총점이 높은 순, 혹은 가점 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이 충분하다면 이제는 서류를 준비할 차례. 주민등록등본, 대학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공통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본인 및 부모님의 수급자 증명서를, 차상위 계층의 경우 차상위 계층 확인서나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를, 2, 3순위 신청자의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가점사항 해당자의 경우 각 가점사항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체크! 희망하우징 모집 공고가 나오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잠깐! 서포터즈가 알려주는 신청 꿀팁! 희망하우징 공고는 주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올라오는데요. 이때 신청 가능한 자녀 세대 공급 물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죠? SH콕! 다섯 번째 시간인 오늘은 희망하우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시민들의 스마트한 주거 생활을 위한 SH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